전국적으로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경보 단계 폭염특보 해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영남 내륙 지역까지 경보 단계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17일에 비해서 더 많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 동안 33도 내외의 높은 기온은 지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역시 대체로 맑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이어지겠습니다. 해왕의 파고는 높지가 않습니다. 서해상의 경우 0.5에서 1m의 파고 예상하고요. 남해상과 동해상의 경우 1.5m까지 파고가 일겠습니다. 다만 18일과 19일 전해상의 안개가 짙을 텐데요. 항해나 조 없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은 음력 5월 25일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소조기는 계속되겠고요. 한층 낮아진 해수면과 작아진 조차 기록하겠습니다. 먼저 조석 정보 알아봅니다. 서해상입니다. 인천의 저조는 하루 두 번, 고조는 하루 한 번 나타나겠습니다. 저조 시각은 05시 30분과 18시 20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조 시각은 11시 43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의 경우 고조 시각은 09시 04분으로 예측합니다. 이로부터 6시간 가까이 지난 14시 54분, 저조 시각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완도의 저조 시각 12시 06분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해수면은 약 100cm 정도를 기록하겠습니다. 18시 10분 물이 차오르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겠습니다. 부산의 저조 시각 09시 39분이 되겠고요. 고조 시각은 16시 17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해안의 조차 알아봅니다. 속초의 조차 약 12cm를 보이겠습니다. 독도의 조차는 8cm가량으로 예상을 하고요. 울산의 경우 조차는 28cm를 기록하겠습니다. 제주권입니다. 제주항의 저조시각 12시 46분으로 해수면은 100cm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6시간 정도가 지난 18시 58분 고조시각이 될 텐데요. 저조로부터 약 120cm가량 물이 더 높아진 해수면이 나타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군산항로의 최강유속은 07시 56분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유향은 북동, 유속은 0.7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강유속은 약 6시간 지난 무렵 나타나겠고요. 14시 11분이 되겠습니다. 유향은 남서, 유속은 0.9노트로 전망합니다. 남동해권 부산항입니다. 12시 47분. 하루 중 가장 빠른 물살을 기록할 텐데요. 남서 방향 0.3노트 예상합니다. 점차 물살이 느려지며 전류하겠고요. 이후 물살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18시 44분경 물살의 흐름은 북동으로 0.6노트가 되겠습니다. 제주 성산포의 경우 오전 10시 24분 남동쪽 1노트의 세기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전류 시각은 13시 07분이 되겠고요. 차츰 물살은 북서로 바뀌겠습니다. 17시 12분 0.6노트의 세기로 북서 방향의 흐름 예상합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